어, 잠깐. 어, 야, 나 좀 뽑아줘, 도겸아. 나 혼자 뽑았어. 내가 할게. 잉야. 오케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우지, MC 진행해 주세요. 예? 진행한다고요? 엔다. 아, 엔다. 그래, 이게 슥 말고 온다. 쿵쿵. 삽. 삽. 엔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신성찬. 뭐예요? 인사 안 해요? 니들이 신입사원이니? 여기 대표님 오셨는데 이미.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대표님. 대표님 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드렸습니다. 아, 대표님. 아, 오기 오셨구나 이미. 너 대표야. 너무 늦었는데. 이거 대표님 컨셉은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예요. 아, 대표님. 혹시? 아, 예, 예. 꼬잉. 오늘에 와서 오늘의 소감이 어떤지 한번 인터뷰를 한 명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지 씨. 그 오늘 무대 포인트가 있다면 좀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팀에 잘 녹아드는 팬이라. 아, 그럼 혹시 오늘 녹아드는 포인트로 가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 아 이런 포인트인가요? 그런가 봐요. 아, 약간 팀원과 이렇게 잘 융합되어서 먹고도 활동 융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캐릭터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아, 좀 더 길게요.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오늘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네. 악수 한번 하실까요? 아, 역시 우지 형 악수. 악수 한 번. 아, 이겼습니다. 네. 근데 아직 좀 실감이 좀 안 나요, 사실. 근데 이따 시작하면은 기자분들 다 들어보시면은 약간 이제 살짝 긴장이 될 것 같긴 한데. 긴장하지 마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어떤 프로세요? 그 에피소드 호시 씨 에피소드가 뭐 있어요? 마이크 넘겨봐. 긴장해서 안 되면 넘기거든요. 멘트 울렁증이죠. 네, 멘트 울렁증이어서. 시 세븐틴. 아, 이 한마디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또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제가 그렇게 뭐 엄청 우정만큼은 아니에요. 방금 B 네. 에스쿱스가 네. 나왔거든요. 네. 네. 우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규 정도는 바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친구가 있어. 민규 어쩌겠어. 불멸남. 불멸남. 서팀은 이번에 나에게로와 바람개비 준비했습니다. 야, 그리고 또 바람개비는 오리지널 버전이 아닌 맞아요. 네, 우지 형이 초반에 피아노를 치는 편곡이 또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우지 형이 멋지게 노래를 하기 전에 피아노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또 우지 형이 또 브릿지 파트에서 일본어로 또 바람개비를 가사를 또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인데 그럼 다음 지역의 특파원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신호를 보내는 제가 그럼 신호번호로 갈게요. 오케이. 자, 갑시다. 신호를 보내고 봅시다. 아이디어 컷! 특이하게 해줘야 돼. 오! 아, 네. 세븐틴 뉴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도겸과 우지가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도록 됐는데 분명 자카르타에서 신호 보낼 때 네. 저 옆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입수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여기로 왔네요. 네. 아니, 입수하면서 여기로 왔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바로 싱가포르 갑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세븐틴 뉴스를 전해드리는데요. 네. 또 어제 저희가 싱가포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다 6시간이 걸려서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 맞아요. 어떠신가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싱글 팬들을 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재밌게 한번 공연을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요. 맞아요. 또 혹시 우지 씨가 또 소식을 또 전할 게 있으면 좀.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사실 원래 저희가 그 투어를 다니다 보면은 비행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쵸? 각자의 그 비행 노하우들이 다 있어요. 이제 초반에는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쓸모가 있거든요. 이제 영화를 본다거나 뭐 TV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네.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네. 이게 후반부 투어로 오는 순간 다 그 불거품이 돼. 아, 예. 소용이 안 나요. 네, 그 있는 모든 네. 영화를 다 봤고 네. 모든 그 TV 프로그램을 다 보고 네, 네. 이 앞에 있는 TV는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이 네. 와요. 밥도 웬만한 건 다 먹었고 정말 웬만한 건 다 네. 먹어봤기 때문에 라면만 먹게 돼요. 네.
다른 노하우가 있다면 그 전까지 정말 꾸준히 잠을 자지 않다가 비행기에 타는 순간 바로 잠을 들어서 도착하기 전에 일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네네. 요즘에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 타서 비행기 출발하고 나서 바로 눕혀가지고 바로 잔 다음에 눈 떠보면 한 3시간 정도 남아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난 거죠. 아, 큰일 난 거죠, 이제? 저는 그럴 때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음악을 다운을 해놔요. 왜냐면은 이제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도 안 되고 데이터도 안 되기 때문에, 음악을 다운, 듣고 싶은 음악들을 많이 다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좀 남아. 그때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좀 누워있으면 잠이 와요. 그럼 이제 자고 나면은 도착해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팁. 아이시테루 우지상. 요. 보크모 아이시테루. 도겸이랑 찍은 사진인데 제가 원래 사진을 잘 안 찍는데 도겸이가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찍어줘가지고 그냥 네 추억이 됐어요. 우지영이 계속 쳐다봅니다. 어떡하죠? 절 좋아하나 봐요. 아 저는 좀 좀 아 왜 한번 받아주라 좀. 이상한데? 아, 나 뭐야? 지붕 뚫고 할게! 버팀없이! 버팀없이! 박명수! 잡아요, 박명수! 윤정환! 딸기 우유!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따뜻한 우유 한 잔!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둘이 담는 거야? 그럴 때가 아 고무줄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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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이 공룡 닭발 진우만 하면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적 없는데. 아 그런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씨 연기가 아주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 씨 뭐 방금 회의 한 거 어떠셨나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900일 예술회가 다가왔다는 게 정말 실감나지 않고 저는 왜 실감이 안 나요? 900일이 왜 실감이 안 나요? 자유였는데 나한테 나한테 정확하게 말했어. 잘 되었지. 얼마나 당했는데. 당이 뭐다 아니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900일 여기 볼 세븐틴 파이팅 한번 해주고 볼 세븐틴? 역시 가면 뭐지? 외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나 외계인. 외계인이세요? 네 외계인이요.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잘 추시, 잘 추시고요? 노래를 잘 춘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추죠? 노래를 잘 추냐고요? 노래를 잘 쓰시는 건가요? 그렇게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어? 노래 잘 만들고 어?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어? 귀엽고 그 외계인이 쓰는 거예요? 네, 외계인이요. 지금부터 외계인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지 형 잔다. 우지 형 잔다. 우지 형이 잡니다. 안녕. 안녕. 난 밤이라고 해. 밤마다 메이크업 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밤 좀 크다. 밥 많이 먹구나. 어? 너 대시간이? 나 대시간데. 이 형 고기 먹을 때 김밥 세 개 먹어. 너도 대박 세 그릇 먹니? 삐졌어. 아, 우지 형 그 요즘 핫한 오빠의 알코가 정말 핫하더라고요. 핫해요? 네, 굉장히 핫해서. 굉장히 한번 뜨거워져 볼래요, 당신? 저는, 아. 우정 애교 보여주면 제가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되게 많이 뜨거워질 수 있는데 한번 어떤 방법이 있죠? 끄고 올게요. 아니요 카메라를 켜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이거 해주셔야 돼 이거 아 이거 예술이었습니다 다소 얘기를 한다니 마지막 아시죠 여러분?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몇 개 안 남았는데 이번 주 활동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지윤아 왜? 저희가 오늘 얼마나